윤호중 위원장님, 3월에 제게 공동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공동비대위원장 해서 차관법 통과시키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을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습니까? 법 제정해야 합니다. 미디어 오늘. 먼저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그림자에 가려진 국민들의 절박함과 답답함이 담긴 마음을 담아 조금 따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버스터 전쟁 중에 뭔 차별금지법이냐고 하실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차별받은 이들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단식 농성 중인 두 활동가가 위험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15년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 15년 동안 방치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늘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국민 71.2%가 이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3월에 제게 공동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공동비대위원장 해서 차근법 통과시키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을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습니까? 법 제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50조 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 지원금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허나 6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하신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뿐인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 공약을 파기하면 우리도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당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진영과 요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사항, 2021년 7월 이전에 손실 소급 보상, 간접 피해 업종까지 보상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기준 자료 공개, 피해 금액 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마지막으로 업종의 차이를 고려한 산정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인수위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